계속해서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부터 45절 5절씩 나누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고 하나님 말씀에 클릭하시고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실천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개역개정과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으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Filled with compassion, Jesus rea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the man. I'm willing, he said, be clean.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Immediately, the leprosy left him and he was cured. 네, 지금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또 발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시고 문둥병자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I'm willing. Be clean. 그 말씀과 동시에 문둥병이 떠나가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43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Jesus sent him away at once with a strong warning. 예수님께서는 감각적으로 뛰어나시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즉시 알고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44절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See that you don't tell this to anyone, but go. Show yourself to the priest and offer the sacrifice that Moses commanded for your cleansing as a testimony to them. 우리는 그 당시에 깨끗함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세계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 당시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대로 그것을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례를 지키라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킬 것을 당부하였지요.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Instead, he went out and began to talk freely, spreading the news. As a result, Jesus could no longer enter a town openly, but stayed outside in lonely places. Yet the people still came to him from everywhere.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될수록 예수님의 입장은 곤란하여 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바깥 한적한 곳에 숨어서 계시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